오늘 같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거를 고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를 주님이 많이 회개시켜 주시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단체 힐링을 오늘 이렇게 찬송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 성진이. 어떤 주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 사례, 제 경우들을 뭐 용서하지 못한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것들을 좀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우리 현정 정말 이 감미로운 음악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정말 그럴 때 저한테 기도하는 내내 막 뜨거운 성령의 불을 막 머리부터 상체 전부에 아주 엄청 뜨겁게 막 주시면서 정말 저의 이때 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저한테 원하시는데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현준이. 당신께서 직접 와주셔서 저희 부족한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가르쳐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불이 뜨겁게 느껴지면서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쓴뿌리들이 씻겨져 내려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된 쪽이 이제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 나는 예수님 닮은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과 또한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회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함께 은혜를 받는 아멘. 전하자님. 저도 유튜브 우리 성도님 그 기도할 때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들면서 눈물이 많이 나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천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이 정말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고 주님 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가게 되는 날 이제 사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그 만나는 날 정말 그 유튜브 그 성도님께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울까 그거 생각하니까 막 저도 막 눈물이 북받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이 땅에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너무 악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악하지만 또 저는 또 선한 게 아니고 저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뭐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나는 뭐 옳은 양 이렇게 참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거를 이제 그걸 통해서 저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노래로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할때 저도 뭐 여기가 너무 막 뜨거운 거예요. 딴 때보다도 더 많이 뜨겁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정말 이 답답함. 어떻게 우리가 해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용서하고 또 내 죄를 바라보고 또 저의 부족한 것도 심장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사랑 자매님? 주님은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하는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심장에 가시가 하나씩 생긴다는 그 성교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굉장히 아파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마음도 찢어지시게 아프시다는,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적인 사랑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더 깊은 완전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완전한 대로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무지한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죄인 걸 모르고 그렇게 짓는 그 상황 자체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는 자세하게 잘 무지하다는 거. 너무 무지하다는 거.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 그런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좀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더 나아가보고 여쭤보고 또 깨닫게 해주는 걸 이제 하나씩이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고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다 입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시사님. 주님이 베드로가 시골을 떠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그 용서가 진정한 사랑은 용서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들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용서인데 사람들은 용서를 한다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했는가가 그게 참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 사랑을 한다면서 진정한 용서가 됐는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용서구나. 앞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용서를 좀 진실된 용서가 되어야 되겠구나. 진정한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옛날의 그 쓴뿌리라든가 그런 거 다 없애면서 하나 용서가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사랑을 했구나 하는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응? 성모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 주님 앞에서 무슨 그렇게 겉멋을 부리고 무슨 그렇게 내 고집을 부렸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제 안에 계셔주시는데 왜 그렇게 솔직해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서 솔직해지라고 내 앞에서 솔직해지라고 주님 앞에서 진짜 먼지도 티끌인데 거룩한 나의 신부라고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계속 빨간 신호등에 건너려고 하는 철없는 애 같은데 주님께서는 계속 내 신부라고 단장하라고 그리고 어떤 주님 내가 지은 죄가 제가 지은 죄가 더 크기에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판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해주길 원한다고 그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면 주님 그 마음에 가시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모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들이 뭔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했을 때 조금 힘들어하고 이모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었는데 또 그 부분 다 용서하고 또 저도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 말할까 막 비판했던 거 그거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빨간 신호등 책 주세요. 또 우리 영수장님 주님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이제 예수님은 만나도 만나도 그리운 분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면 그 그리웠던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잠잠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 너무 행복했고 남은 저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이것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또 배 목사님.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여러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이제 함께 느꼈던 시간이고 또 함께 하신다는 또 성령의 불도 더 세게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제 자신의 주님이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주셔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더 세밀히 밝혀주시고 그래서 더 주님께만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그렇게 느끼고 깨닫게 했던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네, 다들 여러분들 성령불 많이 받았다고 주님의 임재 느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명 한 명 아까 다 안수해 주셨어요. 그 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무슨 죄 졌었으니까 회개합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영혼 욕이 진심으로 이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군요.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이런 게 있었군요. 그거를 이제 성령님이 함께 주실 때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영혼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그걸 깨닫게 돼요. 주님의 터치로. 그러면 깨닫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수술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까 주님의 말씀을 제가 뭐 작사작곡해서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걸 저는 계속 한 거예요. 오늘 그 멜로디 음악도 주님이 주신 거고 계속 주님의 것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주님이 주신 거를 방언통역을 제가 하듯이 노래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 하고 싶은 말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난 니네랑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보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못 보면 그대가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무지해요. 그래서 사랑이 뭔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뭔가. 또 우리 소라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익숙해 있어가지고 사랑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하도 우리가 육에 그죠? 익숙해져 있는 거라.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설교할 때 배 목사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 다시 찾는 거라고.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할 때 너희들이 못 오면 내 가슴이 내가 고통스러울 거라고 너희들이 사랑해야 하는 나라에 올 수 있다고 아니면 못 온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막 얘기를 해주신 걸 전달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주님의 메시지 전달하는데 노숙자분들도 막 그리운 거예요. 우리 성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는데 왜냐면 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차지를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께 이렇게 성령 수술을 받고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또 힘이 나서 사랑을 또 나눠드리죠. 그죠? 주일날 이제 한 200분하고 노숙자분 200분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빨간 신호등 이 책이 우리 한국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이 책을 우리 후원자분들께 선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후원자분들께 이 책을 선물하는데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가 010-5574-4294 010-5574-4294로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써주시면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우리 은행 계좌나 또 농협계좌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선물로 저희가 이걸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을 이거는 힐링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힐링됐으면 좋겠다, 치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 선물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후원자분들한테 이걸 좀 선물을 보내드리고 또 혹시나 어르신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이 책 사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선착순으로요 90명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메시지를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 영성 세미나는 우리 이너힐링 콘서트로 했는데요. 우리 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